자, 그 다음에 솔루에타. 솔루에타 수급 괜찮죠? 바닷권이기도 하고. 자, 지분은 32% 다산베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도 일부 있고. 적자, 1분기 적자군요. 1분기야 지난해도 적자니까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 3분기라 하반기에 수익이 좀 들어오겠죠. 자, 계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네요. 당기순이익 적자고, 적자폭은 크진 않습니다. 부채가 좀 많네요. 1600억. 자, 559억. 시총은 뭐 자본금만큼 나오고, 계열사를 볼까요? DMC, 솔루에타, 비타.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300억, 356억에 300억. 자, 57억. 판관비도 꾸준히 나가네요. 자, 어디서 판관비,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판관비야 1분기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그렇고 연구개발 그렇고 관리비, 판매비, 연구개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많네요. 상각 인건비는 비슷하고 연구개발비가 판매비, 관리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적자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좋아지기 기대해야겠죠? 다만 부채가 아직은 좀 많네요. 매입 채무 별로 없고 유동성 장기 부채, 단기 차입금, 요거 세 개만 합쳐도 금융 아요 요거 네개 합치면 전환사채겠죠? 부채가 당기기 좀 많네요. 갚아야 될 게. 계속 그러면 유지된다는 건데. 자, 바닷권이긴 하고요. 수급도 나쁘진 않고. 솔루에타. 일단은 유보를 해둘게요. 거래량도 살짝 들어왔고, 바닷거래량도 살짝 들어왔고 한데, 이때 이제 거래량 들어왔죠? 매물대는 일단 다 뚫어놨거든요. 일단 넣어놓고만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실리콘옥스 너무 높죠? 어부반대처 높죠? 반도체 잘 갑니다. 옵트론텍 들어왔다가 살짝 조정이 있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얘도. 왜 내려왔지, 얘는? 실적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군요. 당기순이익은 좀 늘어났고, 부채가 1800억. 부채가 좀 있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 종목은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렸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또 매물대를 만들고 내려와서 그게 걱정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엄청나게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만큼 들어올 건 아닌데 일단은 얘도 빼겠습니다. 유니트론텍 거래량 들어왔고 매물대는 살짝 돌파했다가 크게 안 밀렸죠? 얘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25.9%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반도체 장비, 관련 장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괜찮고, 부채가 좀 있군요. 부채가,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부채가 1100억. 시총이, 880억. 유동 주식 수가 71. 오스코. 자, 얘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상장가 대비 8,000원에서 4분의 1 토막 났다가 올라왔네요. 얘는 단기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나오겠죠? 자, 이 추세를 지켜주는 자, 그런 모습. 그거 나쁘지 않고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솔루에타 유니트론텍.
자, 사이맥스 얘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유티아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얘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긴 한데 수급이 기관계가 좀 들어왔네요. 30%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인가요? IT 쪽인데 적자 금액이 크진 않네요. 이 영업이익도 작년 이후로 부채는 별로 없지만 일단 얘는 빼놓겠습니다. KC텍 얘도 많이 올랐죠?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PSK 얘도 KSI도 많이 올랐죠? 시큐브도 얘는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추세 하단선에 살짝 올린 정도입니다. 시큐브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네요. 자, 수급은 기관은 없고 개인이랑 외국인이 사주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28% 흑자. 얘도 흑자인데 금액이 별로 안 되네요. 1분기는 2, 3분기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채는 별로 없고요. 시총은 600억. 나쁘진 않네요. 자, 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1분기보다 일단 흑자 전환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매출을 발생시키면 얘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 아니니까 시큐브 한번 넣어볼게요. 에스넷도 많이 오른 자리는 아닌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동안은 이제 장기포선 맞고 올랐는데 이번에는 20선이나 60일선에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은 20선 지지받고 나가고 있죠. 수급은 개인이 좀 들고 있고 에스넷 26% 블루모터스. 적자 지속이네요.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도 좀 있네요. 일단 얘는 뺄게요.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은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나갈 자리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살짝 높으니까 빼겠습니다. KINX 엄청 올랐군요. 오픈베이스 높은 자리는 아닌데 에스넷이랑 비슷하게 20선 지키고 있죠. 개인이 좀 사줬네요 최근에. 얘가 아마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군요. 지분 유동 주식수가 좀 많네요. 개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적자 지속, 적자 지속. 일단은 얘도 한번 빼놓을게요. 오픈베이스 5G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얘는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해놨습니다. 단기 추세를 돌파를 해놨어요. 바닥권도 잘 지켜주고 있고 이평선도 돌려놨죠. 이 추세를 돌파를 해놨으니 일단은 이 추세의 돌파 이 윗부분에서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죠. 매물 때도 지금 윗꼬리 맞고 살짝 내려왔는데 매물 때도 어느 정도 윗꼬리 만들면서 계속 만들면서 돌파 시도하고 있죠. 괜찮은데 단기 추세를 돌려놔서 괜찮긴 한데 적자 지속. 얘 적자가 왜 이렇게 났죠? 판관비도 많이 조금 살짝 늘어났네요. 매출 원가가 한65% 정도. 그전에는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았네요. 1,500을 팔았는데 300억이 남았어요. 근데 200억을 팔았는데 100억이 남았어요. 좋아졌네요. 효율은 좋아졌습니다. 매출만 늘어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매출만. 적자긴 한데 금액은 크진 않고 부채도 많이 없고 700억. 얘도 한번 넣어보죠. 뭐 오픈베이스도
단기 추세를 바꿔놨으니 그럼 시큐브랑 오픈베이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더존 비주얼 추세 하락 구간이군요. 많이 올라와서 하락 구간. 다우 기술은 살짝 높네요. 자리가 돌파 이후 지지받고 지금 날아가는 구간이죠. 높은 자리긴 하지만 이런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자, 수급 기관 개인은 샀던 부분을 최근에 좀 팔고 있고요. 자, 다우 데이터가 최대 수준이에요. 영업이익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그만큼 많네요. 얘는 유동 부채 단기 차입금이 꾸준히 많네요. 사업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좀 많네요. 35조. 그러니까 부채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35조. 시총은 3조. 시가총액은 자, 1조 2천억. 자본금이 3조죠. 얘도 넣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자회사가 계열사가 엄청 많네요. 뭐 이렇게 많지? 자회사가 키다리 키움증권. 아,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얘도 넣어보겠습니다. 다우기술 좀 높은 자리긴 하지만. 자, 엔텔스. 엔텔스보다 많이 안 올랐죠?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고 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는 이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19% HFR 적자 전환했고 폭은 크진 않고요. 단기 순이익은 흑자. 부채도 별로 없고 490억. 자, 시총은 800억. 유동 주식수가 좀 많네요. 78%. 엔텔 엔컴즈 자회사가 있고 엔컴즈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단기 하락 추세 상단을 잘 맞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상 증자했군요. 권리락 증자 이후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 살짝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이때 생겼네요. 최근에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전보다는 많습니다. 월봉 중심선은 살짝 지켜주고 있네요. 엔텔스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엔텔스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와이솔. 아, 많이 떨어졌네요 최근에. 개인이 좀 많이 들고 있고 금융투자 주자가 최근에 좀 샀고요. 바닥에서 들어왔다가 여기를 지켜줘야 됐을 텐데 주자를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밀렸네요 최근에. 최근에 밀린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 밀린 거는 이렇게 밀렸죠. 영업이익은 뭐 좋아지고 있고 부채도 별로 없고 3,300억. 시총도 그럭저럭. 엠플러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대덕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하락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하락을 했는지. 저점도 살짝 낮아지고 있고 그럼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 구간은 살짝 지켜주고 살짝 반등을 했네요 최근에. 그럼 여기서 더 내려오면 안되겠죠. 자, 여기서 더 내려온다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면 요 하락 추세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개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지 개미 털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건 확실치 않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면 이 추세를 돌파를 해놨는데 좀 밀렸죠. 거래량 없이 밀리긴 했는데,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공부 종목으로. 매출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이유는 모르겠네요. 와이솔도 한번 넣어보죠. 그 다음, 알서포트. 와, 얘는 엄청 상승했다. 다 내려왔네요. 최근에 외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은 괜찮네요. 자, 이렇게, 여기는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데, 45%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NTT, 도코모, 5G 소프트웨어로 이슈를 받았는데, 흑자 전환.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괜찮으셨네요. 흑자 전환. 600억, 122억. 시총이 4,300억. 아, 너무 높네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뺄게요. 예스펙타시스, 최근에 반등을 해줬고, 얘는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를 한건 아닌데, 돌파를 한건 아닌데, 최근에 단기 흐름은 좋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좀 살짝 들어왔고요. 30%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자, 적자 지속. 매출은 비슷한데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이 꽤 많군요. 1200 팔았는데 한 80억 남았고. 부채도 좀 많네요. 3500억. 시총이 얘도 빼겠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네요. 부채 많아도 잘 가는 종목은 잘 가니까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5G가 일단은 상승을, 추세를, 단기 상승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빼놓고, 솔리드.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군요. 수급은 괜찮습니다. 최근 개인 들어오긴 했는데, 하락 추세에서, 자, 하락 추세에서 돌리려고 하고 있죠. 지분은 10%. 아, 유동주 익수가 얘도 엄청나네요. 적자 지수 일단은 빼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얘는, 자, 이 하락 추세를 윗부분까지 남아있고, 단기 하락 추세는 돌려놨습니다. 아, 수급 괜찮네요. 20%.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고, LIG 넥스원도 괜찮죠? 영업이익은 흑자 내고 있지만, 아, 좀 줄어들었고요, 폭이. 부채 얼마 없고, 1000억. 부채가 상당히 적네요. 시총은 3000억. 유동 주식수가 좀 있고, 자회사는 해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단기 수급은 괜찮은데, 살짝 높은 자리다 보니까, 자,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거래량이 살짝 아쉽긴 한데, 자, 많이 떴네요, 금요일 날. 단기 이슈를 받으면, 자, 여기 위까지는, 5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장기 평선까지는 보이네요. 일단 어떻게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단기 수급은 좋아 보이고 흑자 내고 있으니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흑자 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흑자를 내고 있긴 하고 일단은 좋아 보이긴 한데 패스할게요. 좀 많이 높은 자리라서. 높은 자리라서 패스할게요. 에이스테크. 아, 얘도 이제 추세 하락 구간에서 여기에는 지켜주고 있는데, 아, 얘는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얘도 빼죠. KMW.
그다음에 KMW도 많이 높은 자리죠.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높은 자리. 오이솔루션 수급 괜찮네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개인도 좀 많이 사놨고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자, 최근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하락하는 추세죠. 하락한 추세를 지금 살짝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볼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고 실적은 좋아졌다가 살짝 또 적자에 서긴 해요. 5G 관련주가 일시적으로인지 작년부터 좀 적자 많네요. 부채는 많이 없고 자 자본금 1300억, 시총은 4700억. 아, 얘도 이제 여기 돌파하면 더 올라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원래는 이 추세 이어가다가 깼죠? 그럼 55,000원 일단 회복을 해주면 다시 추세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좀 모르겠네요. 자, KCT 높죠? 자, 미래나노 텍 바닥이긴 한데 자, 바닥인데 살짝 떴네요, 얘도. 개인이 좀 가지고 있고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세트라가이 높고 나무가는 저번에 봤던 종목 ICD는 OLED 관련주인데 아, 좀 많이 내려왔네요. 얘도 조정이 깊은데 다만 이 추세에서 살짝 이탈을 해버렸네요. 추세를 살짝 이탈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23%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매출액 좀 떨어졌네요. OLED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채는 많이 없고 1700억, 시총 2700억, IC 머티리얼즈가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뭐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권이긴 한데 늘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번에는 안 내려왔네요. 왔다 갔다. 여기 만약에 지지받고 간다면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봉상은 여기서부터 보자면 추세 라인을 살짝을 깬건 맞는데 최근에 저점은 여기는 지켜주고 이런 관심 종목이 넣더라도 일단은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넣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 매물대는 뚫어놨는데 지금 다시 그 매물대에서 오를지 내릴지 지금 월봉 20선도 살짝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20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켰죠? 자, 여기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살짝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지켜준다면 구름대 다시 위로 돌파해서 안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수급은 뭐 외국인이 좀 들고 있으니까 얘도 한번 넣어보죠. 자, ICD 그리고 KLM 아 너무 떴네요. 너무 떴네요. 자, 모베이스도 떴다가 살짝 조정이 들어왔고 얘가 자동차 부품주죠.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이쯤이면 괜찮았을 만한데 살짝 떴네요. OS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42% 손병준 자동차 부품 적자 일단 빼겠습니다. 그럼 ICD 정도만 다시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5G 관련주는 거의 다 뺐네요.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 얘도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살짝 떴고 개인이 좀 많이 들고 있네요. 26% 에이티넘 투자조합 흑자전환 했고 흑자전환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고요. 부채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840억 시총은 1200억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한번 넣어보죠. 이스트 소프트 자 계열사는 일단은 이스트 게임즈 시큐리티 주민터넷도 가지고 있군요. 오케이. 자 계룡건설은 이렇게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해놨으니 또갈 겁니다. 지니언스 상장 대비 많이 떨어졌다가 얼마나 만 원에서 4분의 1 토막 났다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 조금 붙었네요. 지니언스 무슨 회사죠? 소프트웨어요? 수급은 괜찮고 바닥에서 살짝 떠서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적자 살짝 매출은 뭐 그럭저럭 단기 순이익은 흑자. 영업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군요. 부채는 별로 없고 350억 자본금 시총은 700억 48% 유동주식수 괜찮고 시니언스 다 나쁘진 않은데 단기간에 조금 올라서 뭐 이만큼 이제 상장가까지는 가는데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살짝 높은 자리긴 한데 윗꼬리도 많이 보이죠. 그만큼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인데 원래 이 추세에서 120선 추세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바닥에서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이 추세겠죠.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려올 때마다 잡고 또 내려올 때마다 잡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니언스 얘도 뭐 보수적으로 일단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니언스 이스트 지니언스 삼형사 바닥에 좀 떴네요. 월봉 20선 돌파 후에 지지받고 다시 윗부분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윗부분이죠. 바닥에서 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쯤이면 괜찮았을 텐데 좀 뜨긴 했네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왔고 금융투자 연기금 팔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64% 삼영은 홀딩스 가지고 있네요. 식료품이군요. 괜찮고 뭐이 정도면 괜찮고 매출 영업이익 1년에 1조 1000억이면 1000억 부채가 좀 있네요. 자, 1조 3000억 자본금 시총은 별로 안 되고 유동 주식도 얼마 없고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삼형사 IS 동서는 얘도 엄청 오르고 있죠. 여기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으면 또 여기까지 가겠죠. 신흥 SEC 아 얘도 참 돌파를 했죠. 좀 높은 자리인데 자 여기 요 정도였으면 한번 해봤을 만한데 지금 돌파 직전 자리이기 때문에 아 수급 좋네요. 아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57% 김기린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장비가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 부채는 좀 있네요. 부채는 좀 있네요. 1400억. 시총이 3800억. 수익률 뭐 나쁘지 않고. 이건 모르겠고. 소형 배터리 부분은 루스프렙 소재. 전기차 관련주인데 지금 전기차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주들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 잘 봐야겠죠? 일단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살짝 높은 자리인데 돌파하면 무섭게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돌파를 했고 윗꼬리 달았기 때문에 최근 고점들을 돌파를 요번에 몇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한 번, 두 번, 네 번째인데 요번에 돌파를 하면
이렇게 가겠죠. 돌파 후 이렇게 가겠죠. 괜찮아 보입니다. 수급도 좋고 신흥 SEC. 자, 그리고 네오티스는 많이 떠서 안 되겠네요. 얘는 제가 이때 봤었는데, 그때 수렴할 때 봤었는데 밀리고 나서 관심 없었는데 최근에 올라와졌네요. 포스코 ICD. 아, 좀 높은 자리죠. 돌파 직전입니다. 얘도 거래량 들어왔고 당연히 돌파를 하겠죠.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더갈 자리는, 돌파는 분명해 보이는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돌파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수급도 좋고 포스코 가지고 있고, 아, 적자 전환 매출은 살짝 줄었고, 적자 전환 3,400억 자본금 1조 2천억. 나쁘지는 않은데 적자 전환 한 개, 200억 벌었다. 150억 매출 원가. 한 4배 차이? 매출액은 4배 차이인데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은 얼마 안 되네요. 약 4배 차이인데 판관비가 많이 남았군요. 인건비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고, 연구 개발비는 비슷하고, 참 판매비가 늘어났네요. 판매비, 관리비도 비슷하고 판매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인건비도 이렇게 되면 올해는 한 700억이 넘어가겠는데요. 인건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군요. 인건비에서 일단은 한번 넣어보고, 수급도 좋으니까 한번 넣어보고 2분기 실적이란 거 봐야겠죠. 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엔테스는 아까 넣고 SGA 솔루션즈, 아, 급등 한번 나왔다가 옆으로 세워주고 있네요.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나가는 자리죠.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고. 29점 SGA 흑자 전환했고 폭은 적습니다. 한기순 흑자 전환 총은 700억. 유동주식 수가 69%. 얘는 자회사가 몇 군데 하나 있네요. 바닥권에서 지금 흑자 전환하고, 매출액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얘는 만약에, 얘도 이제 소개를 드렸을 때가 이쯤이었거든요. 지금 살짝 떠가지고, 네, 살짝 제외하겠습니다. 더 갈 자리는 보이는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뭐 여기까지, 일단 고점 찍었는데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매물대는 돌파를 해놨고 단기 살짝 떴으니 패스해야죠. 한솔 PNS 높은 자리. SFT 높죠. 에이스 침대는, 아, 얘는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네요. 돌파 직전이네요. 수급은 별로 없고 관심이 없는 거겠죠. 79.56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잠깐만, 배당을, 아, 배당 2.3% 주는군요. 채무대표 영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작년보다 한 100억 이상 늘어날 거고 매출도 늘어나고 당기순이, 부채도 별로 없네요. 5천억. 자, 시총은 5천억. 그럼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대진침대였나요? 그 이슈가 뭐 매트리스 엄청 폐기하면서 얘도 그때였나? 그때 반사이익으로 좀 이익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얘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멘트, 얘도 돌파 직전이죠. 월봉으로 보면, 야, 전고점들을 지금 다 돌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바닥에서만 거래량 들어왔죠. 얘도 낮은 자리는 아닌데 이걸 다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개인이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47% 강대만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건축 소재 시멘트니까요.
적자 지속, 적자 지속. 매출액도 그렇게 늘어나서 보이진 않고. 자본금 얼마 안 되는군요. 900억짜리. 시총은 1,300억. 얼마 안 되네요. 적자 지속. 적자 지속. 이게 걸리네요. 적자. 작년보다는 1분기보다는 좋아졌는데, 1분기 특수성인지 몰라도 1분기는 안 좋네요. 매출액 대비 원가가 더 크고, 작년도 매출액 대비 원가가 더 크네요. 그러면 뭔가를 향후에 쓸 거를 원재료를 좀 많이 사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쓸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그렇다면 좋게 봐도 되고요.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돌파할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유엔제 안 가고 있네요.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고, 18% 유동수익수 많고, 왼쪽 박지현. 적자 지속이네요, 얘도. 시총은 500억. 스마트 금융 솔루션도 제안. 자회사는 있지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자 폭은 크진 않은데 작년 1분기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1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고. 얘도 차트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얘, 와, 엄청 귀엽군요.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효성 OMB는 살짝 떴죠.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찍고, 여기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찍고, 갭 뜨고,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또 올라가야 상승을 이어가겠죠. 수급도 개인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네요.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뭐 조금 줄어들었네요. 부채 별로 없고 600억, 600억, 900억 별로 안 되네요. 자회사는 효성 OMB 조합법인. 자, 뭔가 매출액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야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은, 이게 6월 결산이군요. 당기순이익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 좀 줄은 게 올해 초에 판관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64억. 1년치가 90억인데, 판매비, 이게 많이 들어갔네요. 인건비. 대략적으로 효율적 운영이 잘안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흑자를 내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효성 OMB. 장기 추세로는 일단은 이 추세를 다시 돌리고 있고, 거래량도 들어왔고, 자, 월봉 20선도 지켜주고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 자, 주봉상은 원래대로라면 코로나 이전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데, 다만 올라왔다가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봐도 되겠죠? 헤드앤숄더 거꾸로 봐도 될것 같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일단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뚫느냐 아니면 거래량으로 봐서 뚫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밀리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얘도 한번 넣어보고, 예, 상한가를 지켜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OMB. 자, 한컴 위드. 자, 한컴 위드인데요. 얘는, 괜찮은 월봉이었네요. 바닥권인데,
돌파를 해버렸네요. 여기를 좀 늦게 본게 아쉽군요. 한컴이드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0% 괜히 가지고 있고, 흑자전환폭은 적네요. 당기순이익은 괜찮고 20억. 뭐 흑자전환 했으니 올해는 뭐 당연히 흑자가 이어지겠죠. 1300억 자본금, 시총은 3000억. 자회사가 아카데미 한글과 컴퓨터를 일부 가지고 있네요. 한컴이, 아, 얘는 조정을 줄때 잡아야 되는 건지, 일단 자회사가 빵빵합니다. 한컴이 있으니. 다 돌파를 해놨고, 여기로 보자면 이렇게 다 그려놨죠. 고점 부분에 지금 맞고 살짝 내려왔는데, 아, 거래량을 여기를 좀 띄워놨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만큼 거래량이 나왔으면 100% 확신을 할 텐데,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네요. 자체 실적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는 부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뺄게요. KG 동부제철. 얘는 제가 보고 있죠? 조정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급 기관계가 엄청 사주고 있네요. 자, 최대주주 KG지트리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 흑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올해는 한 2000억까지 늘어날 거고, 부채가 조금 있긴 하네요. 매입채무 단기차익금 조금 있고, 부채가 좀 있습니다. 시총이 1조 9천억, 유동주식수 얼마 없고, 자회사가 동구엔씨, GNS 이런 게 있습니다. 시총이 살짝 높긴 하네요. 1조 9천억, 거의 2조인데 자본금은 9천억. 일단은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동구차 얘도 한번 넣어보고요. 한컴위드도 일단은 공부용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최근에, 자, 이 추세를 꺾어서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잘 지켜주고 있고, 화장품이 일단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찍고, 내려올 때 여기까지 내려오니, 그 다음에는 여기는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기어,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있고, 46% 화장품 제조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적자 전환. 영업이익도 그전엔 폭이 얼마 없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높죠? 자본금 400억밖에 안 되는데, 1700억. 아, 일단은 빼겠습니다. 화장품이 더 간다고 해도, 더 가면 여기까지 오겠죠. 5만 5천 원대까지. 아, 돈방 아그로는 좋은 자리였는데 너무 떴습니다. 이것도 여기 갈때 이쯤에서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떴네요. 케어랩스는 반대적으로 덜 떴고, 시가 대비 상장가 대비 2만원에서 절반, 4분의 1 토막 났다가 살짝 올랐네요.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수급 뭐 크게 변동은 없고, 23% 시티랩스 가지고 있고, 배당은 없네요. 재무제표는 일단 영업은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어났고,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부채도 얼마 없고, 1100억, 시총은 1800억. 아, 유동주식수가 좀 많네요. 케어랩스 의료장비니까 일단은 섹터는 좋으니까 한번 넣어보죠. 굿딱 메디 다 처음 보는 이름이네요. 케어랩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케어랩스 그리티 이것도, 아, 떴네요. 얘도 이때 소개를 드렸는데 옆으로 홍보할 때 떠버렸네요. 아쉽네요. 떠버려서 수급도 좋고요. 만약에 조정이 이만큼 들어왔으면 땡큐인데, 전고점까지 조정이 들어왔으면 땡큐인데 안 들어오네요. 조정이 32% 문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섬유, 아, 섬유, 아, 적자전환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긴 한데 일단은 빼놓죠. 풍광, 아,
아,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사실상 높은 자리, 빅텍.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 옆으로 계속 횡보. 계속 횡보. 대북 이슈가 있을 때또 이렇게 오르겠죠. 얘도 높은 자리, 개인이 좀 가지고 있고,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자, 요만큼 더 추가해 봤습니다. 자, 이틀 만에 관심 종목이 한 4, 50개 또 늘었죠. 제 관심 종목을 일단 추려낸 거긴 하지만. 자, 또 한번 작업을 해.